만약에 임동호 전 최고의 입장대로라고 하더라도 청와대가 비공식적인 제안으로라도 이 공석을 경선에 안 나가는 대가로 제안했다면 그것 또한 문제라는 거죠. 청와대의 제안의 공식 제안과 비공식 제안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한 청와대 해명은 아직까지 안 나오고 있는 상황. 대신 이런 입장을 청와대가 냈습니다. 자,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수사에 대해서 당청 반발인데 송명기 업무수첩 VIP 언급 등등 이 메모 보도가 나가자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검찰발 기사라는 게 실제 검찰이 얘기한 건지 기자들이 소설 쓴 건지 알 수 없다. 자, 지금 핵심 관계자 그것도 익명으로 논평한 게 이게 다거든요. 김변 박사님, 네. 지금 청와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명을 해야 해요. 만약에 이거 청와대가 적극적으로 해명 안 했는데 사실이 아닌데 청와대가 적극적으로 해명 안 했다간 지금 송병기 업무수첩도 나와 있고요. 임동호 전 최고의 진술도 지금 나와 있고 등장하는 사람의 실명까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청와대가 이거 해명 안 했다간 후폭풍이 대단할 것 같아요. 무죄다. 우리는 아니다. 그 사실이 아니다. 임동호가 거짓말이다. 송병기 수첩은 우리가 어떻게 된지 모른다. 네. 뭐 이런 증거들을 내놔야 되잖아요. 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 구체적이고 뭔가 있을 법한 정황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고 여기에 드러나는 등장인물들이 간단치가 않습니다. 청와대 정무수석이 나타나요. 한병호도 정무수석이 실명이 나와서 정무수석이 이런 자리를 제안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더 나아가서 VIP의 뜻을 담아갖고 출마를 권유하게 되는데 면목 없다라고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얘기를 했다는 것은 임종석 전 비서실장 얘기 아니겠습니까? 직접. 그렇게 메모에 적시가 되어 있다는 건데 청와대에서 비서실장까지 나오고 비서실장이 대통령의 메시지까지 담아서 전달했다라고 하면 여기서 더 이상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럼 청와대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전면 부인하든지 아니면 이 상황에 대해서 인정을 하든지 뭔가 얘기를 꺼내야 되는데 우리가 돌직구쇼에서 모두가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 강력한 사법적 잣대를 들이대고 그 문제를 삼았던 정부기 때문에 만약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현 정권의 뿌리부터 흔들릴 가능성이 여전히 농후할 겁니다. 그리고 총선은 불과 4개월밖에 남지 않는 상황 속에서 이거를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도 마땅치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청와대에서 이런 방식으로 모든 일들을 검찰의 문제로 돌리기보다는 일단은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조금 더 면밀히 지켜보겠다라고 한 발 떨어지는 입장을 취할 필요가 있고요. 여기 대해서 나오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현재 청와대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청와대를 떠났던 인사들이 또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뽑고 그리고 난 다음에 대통령은 인사권을 바탕으로 문제가 되는 사람들을 다 조정하고 정리할 수가 있는데 조국 전 장관 사태를 보면서 우리가 느꼈던 것은 문제가 드러나더라도 그 문제가 있는 사람들 정리하지 않았다는 데 있거든요.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만약 국민의 신의를 배반한 사건들이 있다면 가장 가까이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인사권을 발동해서라도 사건의 진실을 바로잡겠다라고 하는 그런 진실된 메시지가 지금쯤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이게 왜냐하면 대통령이 절친에게 안 나가겠다는 사람 나오라고 부탁을 하면서 면목 없다라는 송병기의 메모가 발견된 이후부터 시작된 일이잖아요. 대통령의 권유가 있은 이후에 벌어진 일들과 관련된 의혹이기 때문에 청와대가 한 걸음 떨어지면 안 되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국민들이 좀 납득을 할 것 같은데 일단은 이 정도로 오늘은 좀 이야기를 가름하겠습니다.